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특원자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어디로 왔냐면 뒤에 보이는 듯이 바다에 왔습니다. 바다에 왔습니다. 저번에 제가 바다에 가서 이제 개하고 쏙 같은 거 잡았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생물들을 채집한 겸 조개 그런 거 잡아오려고 한번 왔습니다. 일단 뭐 조개는 100% 나오겠죠. 뭐 조개는 많이 나오는데 다른 생물들, 이제 신기한 생물들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가보시죠. 자, 먼저 이 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돌인데요. 아, 이게 딱이면 아주 많이 나있죠. 뭔가 삘이 좋습니다. 이야. 없어. 자, 여러분, 이 뭔가 구멍이 있어요. 여기,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요거 여기 한번 제가 파볼게요. 여기. 자, 이렇게 해서 뭐야 이거. 아, 이거 여기까지 구멍이 이어져 있어요. 우와, 신기하다. 되게 깔끔한데요 구멍이? 이거 무슨 똑같은 구멍일까 이것도? 자, 왔다. 여러분, 우와, 뭐야 이거? 오, 여기서 나왔어요 여러분. 오, 야, 개까지다 개까지. 와, 여러분, 이 개까지가 지금 나와줬어요. 여기 구멍이 있어서 한번 봤는데, 와, 이거 이렇게 잡네요. 와, 신기하다 이거. 와, 아마 개까지가 아니고 쏘길 거예요 이것도. 속인데 한번 제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거 닦아가지고. 자, 여러분 지금 씻어갖고 왔어요. 근데 와, 진짜 신기하게 생겼는데요. 자, 가재처럼 이렇게 집기가 있으면서 그리고 이렇게 여기 뒤에는 뭔가 널찍하게 생겼어요. 되게 그때 저번 영상에 잡았던 개체하고 이제 좀 축소판이죠. 그게 이게 좀 축소판인데 좀 다른 종류일 거예요. 이게 여기 좀 초록색이 돕니다 꼬리 쪽은. 와, 신기하다 이거. 배 쪽은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야, 제가 이걸 한번 가능하다면 여러 마리 좀 더 잡아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야, 와, 여기 여러분, 여기 옆에도 이제 구멍이 또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보이시나요? 와, 여기도 구멍 딱 있네요. 아까 봤던 구멍 그거 있죠? 그겁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제가 이 돌을 좀 들어가지고 조개를 한번 잡아볼 건데요. 조개는 좀 깊은 땅보다는 이제 얇은 땅에 바지락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와, 개들 있네요 이렇게. 근데 개들은 너무 쪼그매서 못 먹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개들은 다 놔주고 조개를 잡아볼게요 제가. 아야, 여기 나왔다. 오, 여러분 여기 보이세요? 바지락이 지금 나왔습니다. 오, 이렇게 땅을 파다 보면 이렇게 바지락이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잡은 바지락과 이제 개까지 쏙입니다. 자, 이렇게 아직 많이는 안 나왔는데 제가 좀 물때를 잘 못 맞췄어요. 그래서 지금 잘 나올지 모르겠네요. 아, 좀 아쉽네요 되게. 여러분, 아, 허리가 너무 아파서 진짜 더 이상 못하겠네요. 자, 오늘 수확일 때 보시면 이렇게 조개들, 바지락들을 이렇게 잡았고요. 그리고 개까지인가 쏘인가 뭔지 모르고 이렇게 생명체를 잡았습니다. 와, 다음에 와서는 이걸 좀 많이 잡아야겠어요. 이걸로 이제 펌프질해서 좀 많이 잡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더욱 신기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